2018년 6월 19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한 열흘간 좀 바빴어요. 그래서 강의 업로드도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데 또 이번 주부터 또 가열차게 강의 업로드가 될 겁니다.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지금 구성하고 하고 있잖아요. 요걸 그림을 좀 포맷해서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OP이고 현재 OP 구조가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어 모듈들을 이 VS 코드로 다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펑션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코어 모듈, 그렇죠? 코어 모듈에 있는 요 녀석들입니다. 요 녀석들을 다 VS 코드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옮겨서 인풋 값과 아웃풋 그리고 펑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추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펑션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플랫폼이잖아요. 정말 방대하죠. 방대한 플랫폼인데 여기에 쓰기 위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도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어요. 특별한 도구. 어떤 OP를 위한 OP를 OP 코딩을 위한 거죠. 코딩을 위한 특별한 도구.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뭐 좀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OP에 적합한 언어와 그리고 툴, 뭐 프레임워크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과 툴들을 다 살펴봤더랬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제 나름 판단 내린 것이 루아라고 하는 언어, 그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요걸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OP 코딩에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 3세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만들었죠. 3세대 JS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굳이 이제 표현하면 1세대는 그 브라이든인가 하는 그 사람이 만든 거, 그죠? 그 모질라 시대 때의 언어가 1세대. 그리고 2세대는 ES6로 대표되거나 혹은 타입스크립트로 표현되는 표현되는 그런 것이 2세대, 그죠? 2015년도 2세대는 2015년도 그리고 1세대는 1997년도부터 이어졌죠. 7년도 그리고 3세대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세대 JS는 2018년이고 이러면 그냥 SF JS, SF Cycle, SF Cycle JS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SF는 이미 이름을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SF Cycle JS라고 하는 것이 2018년이군요. 2018년. 사이클 JS의 슈프셋 익스텐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지금 패키지 JSON 모든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는 거의 뭐 패키지 JSO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디펜던시라는 게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뭐 dev 디펜던시도 있고 해서 디펜던시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린트도 있고 상당히 유용하죠. prettier, nyc, reporter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이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모카도 있고 웹팩 그죠? 그리고 ts config 타입스크립트 컨피거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ts-lint나 혹은 뭐 es-lint나 이와 같은 또 lint도 상당히 많은 이런 환경 변수로 해야 되나요? 웹팩 모듈들이죠. 모듈들 이런 것들 웹팩 지금 상당히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되어 있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원래 웹팩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긴데 얘는 좀 특별한 또 다른 도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자바스크립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디펜던시예요. 디펜던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뭐 패키지 디펜던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걸프라든가 또 태스크 러너를 말하는 거죠. 뭐 바오라든가 뭐 웹팩 그리고 또 바벨 또 뭐 모카 또 ESLint 린트 각종 린트도 있고 그리고 또 그룬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모듈들과 프레임워크들이잖아요. 근데 웬만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들은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니까 이게 뭔가 하나만 안 맞아도 하나만 안 맞으면은 프로그램이 버그가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패키지 JSON에 뭐 한 줄만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뭐 여기서 뭐가 하나만 숫자가 안 맞거나 뭐 디펜던시죠. 디펜던시들끼리 서로 간에 뭐가 잘 안 되거나 궁합이 안 맞거나 버전이 달라지거나 하면은 이건 또 예외 없이 이 에러가 뜨죠. 컴파일 에러가 뜰 수도 있고 런타임 에러가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 패키지에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뭐 TS 컨피거 여기에서도 뭐가 잘못된다거나 하면은 또 에러가 뜨고 웹팩 컨피거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의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상당히 굉장히 깁니다. 그 굉장히 긴 것들 중에 뭐 하나만 잘못되면은 이런 게 하나만 잘못되면은 바로 에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듈 수업을 집을 넣으려고 했더랬어요. 웹 그 자바스크립트 JS 모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이 수업을 아예 하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려고 하다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니까 모듈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불가능할까? 그죠? 위에 있는 뭐 걸프나 바오어나 웹팩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팩 뭐 바벨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어떻게 언어를 구성할 수는 없을까? 그 디펜던시가 없는 언어는 안 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클 JS, SF 사이클 JS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모듈 관리가 없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 관리 역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죠. 그죠?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데이터의 관리. 근데 오죽하면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관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정확히 말하면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가 없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서 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걸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또 바로 또 올리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제 표현을 좀 하자면은 이게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그리고 또 다른 펑션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펑션을 얘가 쓰고 싶다. 이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하느냐니까 얘는 import라고 얘는 export라고 그죠? export를 하거나 혹은 뭐 require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require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require.js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JS, system.js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별의별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 될 모듈들과 프레임워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export하고 import하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dependency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는. 근데 이게 없이는 또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펑션들이 모듈을 가져오지 않고는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노드 모듈을 가져오든지 자기가 정의한 펑션을 가져오든지 그죠? 근데 이렇게 펑션과 펑션들 사이의 피어 투 피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P2P 방식이죠. P2P 방식의 어떤 대화하는 패러다임이잖아요. 얘와 얘 사이의 P2P로서 export require 하는 거죠.
이게 뭐 노드 모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작성한 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만든 뭐 펑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걸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잘못 복사됐네. 네. 여기서 import require 어디 가버렸나? import 여기가 export 되는 거잖아요. 요것을 기본적으로 P2P 방식이 아니라 OpenSSH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OpenSSH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언어를 좀 자바스크립트는 누구나 다 쓰는 언어니까 여기를 얘와 얘 사이에 이런 export, import, P2P가 아니라 OpenSSH의 수풀을 넣은 거예요. 이다 수풀. OpenSSH 수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히 표현하면은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펑션과 펑션을 연결하는 것은 OpenSSH 수풀이 연결을 하는 거고 얘는 둘이서 직접 P2P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OpenSSH 수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셜 펑션입니다. 소셜 펑션 해서 이 펑션이 이 펑션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얘는 얘를 지금은 서로 알고 있잖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기능을 정의한 자기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기능을 정의한 메타 데이터를 여기다 SNS에다 올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SNS. SNS에다 올리면은 이 SNS를 보고 여기에 적합한 펑션을 찾아서 이 SNS가 얘를 찾아서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얘는 얘를 팔로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익스포트와 임포트 개념이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펑션은 자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요구사항이죠. 그죠? 요구사항. 얘의 requirement. require 이것도 그냥 require라고는 오브젝트입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기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다 전달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펑션을 요구한다는 것을 SNS에 올리는 거죠. 따라서 모든 펑션들은 자기의 스펙, 자기가 어떤 펑션인지 자기의 기능을 디스크립션을 SNS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자기의 스펙을 SNS에다 넘기는 거죠. 넘겨서 그러면은 이 각각 펑션들의 스펙을 보고 이 소셜 SNS, 소셜 펑션, 오픈에시 수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를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코드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코드 보기 전에 미리 요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는 게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다 색깔을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SNS 글자를 하얗게 할게요. 글자는 하얗게 하고 크기는 조금 더 키워볼까요? 그리고 가운데 두고 SNS입니다. 그리고 얘는 function a, function fn a. 얘는 FND 두 번째 펑션입니다. 그죠? A라는 펑션과 B라는 펑션. 지금 방식은 A가 export 하면은 B가 A를 import 하는 것이 지금의 방식입니다. 예전 방식은 A가 export 하면 얘가 require 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require JS 방식이고. 그죠? 예전 방식이고 지금은 import export ES6 이후로는 그렇게 다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죠. 그게 지금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18년 SF 사이클 제가 말씀드린 3세대 자바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펑션들은 SNS를 거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A는 SNS와 대화를 하고 SNS는 B와 대화를 하는 거죠. 따라서 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양방향 대화, bidirectional communication이 필요하죠. bidirectional conversation 혹은 communication이 필요합니다. 얘랑 얘랑 양방향으로 통하고 얘와 얘가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양방향 소통을 하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소켓이잖아요. 웹소켓인데 웹소켓으로 뭔가 조금 안 맞아요. 일단 속도도 좀 느리고 모든 펑션들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펑션들이 웹소켓으로 SNS와 대화한다 그러면은 이거 속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죠. 굉장히 언어가 느린 언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웹소켓 외의 다른 방식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하게 아주 정말 기발하게 구현을 했어요. 누군가가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콜백입니다. 콜백의 콜백이 아니라 콜백의 콜백이에요. 아주 재밌는데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와 SNS가 서로 대화를 하고 B와 SNS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 SNS가 이 각 펑션들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 doesn't need to know B. 그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 also. B too. 서로가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각각은 각각에 필요한 기능만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each function on describe 그래서 what it needs 각자가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니까 to SNS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럼 SNS가 얘를 찾아서 얘의 필요성에 맞는 B를 찾아서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아 맞다 얘가 나한테 필요한 애다 그러면은 팔로우 하는 거예요. Then 그러니까 A follows follows B. 그 팔로우도 할 수도 있고 unfollow도 할 수가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B는 permit 할 수도 있고 permit 혹은 block 할 수도 있어요. block A. 그러니까 종합의 소셜 커뮤니티 SNS가 동작하는 페이스북이 동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페이스북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이 A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펑션들이 없다 말이에요. SNS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 SNS 이름을 수플로 바꿔보세요. 수플이라고 하면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전에 여러분 따라 처음부터 팔로잉하신 분들은 수플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수플 A가 되고 얘는 수플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찾는 그 기능이 여기 수플 A 내에 없더라. 그러면 수플 B에 펑션 뭐 C가 있겠고 펑션 D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requirement, 그죠? A가 원하는 requirement를 A가 수플 B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수플 B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플 B도 없더라. 찾으면은 그 펑션을 A에게 알려주고 A는 얘를 팔로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얘가 최하위 수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수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수풀들 사이에 뭐가 있게 되나요? 페더레이션이 존재하는 거죠.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센트럴라이즈드 펑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럼 이렇게 구성하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점점 가장 언어의 문제 바로 이런 것들 디펜던시와 스테이트먼트 빼고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디펜던시 관리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와 각종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듈들이 등장을 하였고 이 모듈들 사이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에 와서 웹팩이 들어서 그나마 관리가 교통정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웹팩
아직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 뭐예요 패키지 JSON에 있는 이러한 디펜던시들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 발생하는 에러들의 그 10중 8구는 여기에 있어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 있잖아요. 요것들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 JSON 파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패키지 JSON도 필요 없고 TS-Linter도 필요 없고 웹팩 컨피그도 필요 없게끔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구현할 것이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첫 번째 바로 클라우드 펑션 기능을 쓴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펑션.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죠.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서 모든 펑션들을 클라우드에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Upload all function onto cloud. 그리고 이 클라우드 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로 넣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면 파이어스토어 같은 겁니다. 파이어스토어 같은 NoSQL이죠. NoSQL DB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계층 구조가 필요 없게 돼버려요. 펑션들 간에. 그렇죠? 계층 구조 없이 전부 다 그냥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 펑션들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펑션들의 어떤 relative path나 뭐 absolute path나 path 지정에 잘못한 데서 의한 그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펑션들이 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포트가 있고 그 속에 뭐 별이 있고 뭐 달이 있고 등등등 또 그 속에 휠 컨트롤러가 있고 또 그 속에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펑션들의 계층 구조죠. 디렉토리 구조 말입니다. 그러한 디렉토리 구조가 필요 없는 형태. 디렉토리 구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쓰는 거고 디렉토리 아키텍처 스트럭처 Charles Arthur Human 리딩이고 실제 not machine 그리고 실제 머신 프로그래밍에서는 디렉토리가 다 무시돼 버립니다. 왜냐니까 다 시리얼 형태가 되는 거죠. 시리얼 다 시리얼로 구성. 물론 파이어스토어를 통해서도 계층적인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리얼로 100만 개의 펑션이 있다 그러면 100만 개 그냥 일렬로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죠? 100만 개 중에서 서로 팔로우하고 팔로우 하는 거죠. 그러니까 relative path나 absolute path라든가 path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no path 되겠죠. no path info 패스 관리를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름부터 SFJS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째 경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경로 관리가 불필요하고 두 번째는 임포트나 익스포트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던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수풀 A와 A 펑션 A 사이의 양방향, 수풀 A와 펑션 B 사이의 양방향, 수풀 A와 수풀 B 사이의 양방향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난 열흘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결과적으로는 만들었고 내일부터 또 강의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패러다임과는 너무나 다르죠. 현격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디펜던시가 빠져버린다.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그 모듈 관리, 모듈 매니지먼트가 필요 없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펑션, 구글이 되던 혹은 아마존이 되던 뭐 또 뭐가 있나요? 그 저기 이름 뭐죠? 아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일본 거기 하여튼 이런 이와 같은 클라우드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모든 펑션들을 그죠? 그런 다음에 수풀들을 구성하는 거죠. 펑션들의 수풀 그죠? 그래서 지금 npm 노드의
NPM이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리고 NPM이 필요 없는 자바스크립트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패키지들이 각각 다 클라우드에 전환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펑션들 간의 어떤 디펜던시의 그 버전 요런 문제들 요런 이 버전들 있잖아요. 요런 무수히 많은 버전들 그죠? 무수히 많은 이러한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데 버전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버전 관리가 왜 필요하지 않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 다 구성되고 나면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건 클라우드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성이 끝나고 테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런 ts-config나 뭐 패키지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펑션을 추가할 때도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필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셜 펑션들을 만드느라고 지난 한 열흘간 제가 조금 나름대로 좀 고생하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림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모로 여기에 동작하는 과정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은 지금 오늘이 6월 19일인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7월 말까지면은 오픈에시 플랫폼 지금 방금 봤던 것들 하나하나를 다 구성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3세대 자바스크립트 언어 형식도 완전히 체계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